자,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속도와 가속도도 실제로 어디서 배웠어? 우리 수수 배웠죠? 맞지? 근데 여기서는 약간 다른 개념이 약간 나오긴 한다. 일단 보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치우고 위치 미분하면 뭐 나오고?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단 이게 평면 운동에서라고 나와요. 평면 운동이 뭐냐면 우리는 x의 값에 따른 y의 값을 좌표로 찍어줬잖아. 맞지? 근데 이 x와 y가 t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 흔히 배웠던 매개변수 개념으로.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x가 얼마가 되고 그 t가 1일 때 x는 얼마가 되고 y가 얼마 되니까 이거를 좌표로 찍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 그 좌표평상에 t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x가 얼마, t가 얼마일 때 xy가 얼마 이렇게가 점으로 찍혀 나온 거거든.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똑같아요. 자, 속도는 어차피 얘를 미분한 다음에 t값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가속도도 미분 한 번 더 한 다음에 또 t에 그때 해당하는 t의 값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당연히 t의 값을 주겠죠. 자, 근데 속도와 가속도 말고 속력은 어떻게 보여요? 속력.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알고 있죠. 속도는 뭐예요? 속도는 방향성이 있어요. 있죠. 맞니? 오른쪽으로 두 번, 왼쪽으로 두 번. 똑같은 속도는 아니죠. 맞지? 근데 오른쪽으로 2, 왼쪽으로 2만큼 같다. 1초에 만약에 이거는 속력은 같아요. 힘이니까. 맞지? 자, 그래서 좌표상에서 속력은요, 거리입니다. 거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알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만약에 t에 어떤 값을 딱 집어넣었더니 t에 알파라는 값을 집어넣었더니 좌표가 3,4가 나왔어. 이때 문제에서 묻는 건 t가 알파일 때 속력을 구하라 하면 답은 5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내용. 왜? 적분 가면 이걸 대해서도 더 배우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위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마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t가 2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는데 우리는 그냥 뭐 하겠다? 구해놓고 나중에 대입만 하겠다는 거죠. 자, 속도 봅시다. 그러면 뭐 속도를 v라 하는데 그냥 선생님 속도로 할게요. 얘는요, 속도는요 어떻게 돼요? 2의 t제곱 더하기 2t죠. 가속도는요? 2의 t제곱 플러스 2죠. 여기 2 집어넣으라 이 말이야. 따라서 속도식은 t가 2에서의 속도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의 제곱 플러스 4. 맞나? 가속도는요? 2의 제곱 플러스 2. 끝이죠. 별 내용 없습니다. 맞죠? 됐나요? 그 밑에 평면운동입니다. 평면운동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조금 더 깊게 본다 생각하면 되는데 내용은 또 별거 없어요.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 다거든요. 자, 일단 X. 자, 위치를요. 위치를 좌표상으로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t-cos2t. 맞나? 그리고 y는 얼마 돼요? t-sin2t예요.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sin2t죠. 맞나요? 어차피 우리 내신에 상각함수 미분 들어가잖아. 네. 맞지? 얘는요? 1 마이너스 2 코사인 2t입니다. 지금 미분 못하면 뭐 방법 없어요. 자, 가속도는요? 미분하면요? 4 코사인 2t가 되죠? 네. 맞나요? 얘 미분하면요? 4 사인 4t가 되죠? 됐나? 문제에서 속력 나왔죠? 저 봐라. 어디? 쌤 점 적었네. 자, 2분의 파에서의 속도죠. 맞나? 맞나? 속도 구합시다. 속도는요, 뭐 집어넣어라? 2분의 파에 집어넣으면 되죠. 사인 2분의 파에 집어넣으면 이거 사인 파에 됩니까? 사인 파에 얼마예요? 0입니까? 그럼 1, 콤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2분의 파에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에죠. 코사인 파에는 얼마인데요?
코사인 파이 얼마야? 코사인 0이 얼만데요? 1. 코사인 파이는요? 마이너스 1. 맞죠? 맞나?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이가? 이해됩니까? 쌤 적어줘야 되나? 여기 2분의 파이 집어넣었어요. 그럼 코사인 파이 되고 이게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2 되고 1 붙으니까 얼마 돼요? 3. 맞나? 그럼 속력은 얼마 된다? 루트 10이죠. 원점과의 거리. 됐나요? 2번. 뭘 구하래요? 4분의 파에서의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 구하래요. 가속도 구합시다. 자, 가속도는요. 4분의 파에 집어넣는다. 4분의 파에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에 됩니까? 코사인 2분의 파에 얼마인데요? 0. 맞나? 자, 여기 4분의 파에 집어넣어요. 4분의 파에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에 되죠. 사인 2분의 파에는 1입니다. 그럼 얼마 돼요? 4. 맞나요? 그러면 속력은 얼마 돼요? 아, 속력이란다. 가속도의 크기. 얼마? 4 되겠죠.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0,0하고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되겠죠?